안녕하세요. 아무데서나 운동하고 있는 라자입니다. 끝났고요.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가 좀 가벼울 수도 있는 운동이었는데 해보니까 전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, 크로스핏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뭐냐면 예상할 수가 없죠. 영어 표현에도 있는데 해보기 전에 모르는 겁니다. 그래서 뛰어들어 보시죠. 워업은 3라운드 똑같고요. 스트렝스는 뭐냐면 그 가슴 단 턱걸이 있죠. 반동 없이 쭉쭉 당기는 거. 오늘 왜냐면 턱걸이가 있기도 했고, 그 다음에 힘 키워야지 장기적으로. 5개 했고, 나머지는 다 스킬입니다. 그래서 지금, 스킬 연습 그런 거 있죠. 자기가 물구나무 걷기를 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스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용도도 있는데, 지금 스킬 컴포넌트는 저것도 있죠. 해당 운동에 대해서 이제 그 종목을 준비하는 겁니다. 해당 부위를 써서 좀덜 놀래게 하고. 그래서 오늘 그것만 쭉 했습니다. 그냥 가볍게. 자, 그 다음에 오늘의 운동입니다. 거기 보시면 이제 타바타라고 있죠. 그래서 이즈미 타바타라고 일본 빙상 코치입니다. 그 사람이 만들어서 봤더니 사람들, 그막 운동선수들, 그막 스태미나 올리는데 되게 좋더라. 그래서 이제 많이들 쓰는 거고요. 보시면 20초하고 10초 쉬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걸 보시면, 오늘 보는 동안 보시면, 5라운드하고 또 5라운드 있고 5라운드 3개 있죠. 그죠? 제가 보라색으로 나눠놓긴 했는데. 그래서 첫 번째 5라운드 보시죠. 지금 한 다리 데드리프트라는 거 있죠. 지금 자세가 엉망인데. 제가 저 가벼운 무게를 저걸 해본 적이 없어서요. 야외 운동 적응하느냐고. 제가 근데 뒤에 튜토리얼에서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그거 20초 동안 죽어라 하고 10초 쉬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푸시업 하는 거예요. 팔굽혀펴기. 그게 1라운드예요. 그걸 계속 도시는 거예요. 5라운드 동안. 그 다음에 마지막 5라운드 때, 한 다리 데드리프트 하고, 그 다음에 푸시업 했죠? 그럼 10초가 남죠? 그때 이동해 오시는 거예요. 어디로? 스쿼트, 행 스쿼트 클린.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또그 20초하고 10초 쉴때 옮겨와서 턱걸이 하시는 거예요. 그걸 또 5라운드 계속 도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턱걸이가 끝나면 10초 동안 이동해서 한팔 스네치하고 그라스 아프라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. 걔도 5라운드 하는 겁니다. 요게 오늘의 운동입니다. 자, 보시죠. 첫 번째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한 다리 데드리프트 앞에 보시라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고개 숙이지 마시라는 얘기고요. 무릎 앞으로 나가지 마시라는 얘기고요. 엉덩이 쪽 빼서 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고요. 아직, 그래서 저기 보시면 첫 번째 여기 보시죠. Even out weight 뭐냐면요. 발바닥 밸런스 잘 맞추시란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운동이 막 근육만 커지는 것도 운동이 아니고요. Neurological response에서 신경계 반응이 와야지 몸이 좋아집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냐면 open shoulder. 그죠? 데드리프트 할때 등피라고 많이 하죠. 근데 등피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뭐냐면 가슴을 쫙 열어보세요. 그럼 등이 펴질 거예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knee out. 무릎 벌리는 게뭔 소리냐면, 아까 말씀드렸죠. 이렇게 의자 안 들 때처럼 엉덩이 쭉 펴서 엥 했는데, 한쪽이냐, 이 빼는데, 무릎이 안으로 모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. 약간 바깥으로 트는 거예요. 그죠? 그죠? 그쪽에서 밸런스를 맞추시라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찍어본 게 있는데, 이게 어제였는데요. 그니까 어제가 토요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, 한잔한다고 끝나고, 저거 이제 저기 참이슬 빨간 건데요. 그러니까 제가 두개 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밸런스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두개 붙이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 들고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두개 벌렁거리는 것보다. 혹은 비대추 하실 땐 이렇게 하셔도 돼요. 막대기 같은 거 써서. 이거 맨몸으로도 좋습니다. 근데 이거 지금 영상 찍은 이유 뭐냐면 무릎을 스치게 하세요. 무릎을 스치게. 그죠? 가슴 딱 펴고. 됐죠? 여기까지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입니다. 정말 좋죠, 노리쳐, 저 바닥. 그죠? 말씀드린 거, 이렇게 모아서 겨드랑이가 스치게. 누가 때릴 때쫙 막을 수 있게. 벌어지지 않게요. 그 다음에, 그래서 왼쪽 있죠? 엘보인. 팔꿈치 모으시라는 얘기고요. 이게 뭔 생각하나? 팔꿈치 뭐냐면, 이건 저 느낌이에요. 미실 때,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반을 찢어버리겠다. 그래서, 야, 지구야, 벌어져라는 느낌이야. 그게 이제 엑스트로트, 저 외전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 보이게, 고양이고요. 그 다음에 저거죠. 턱 큐친, 지금 턱 잠그고 있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체육관에서 가르칠 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아주 딱 잡으면 코가 탁탁 살짝 닿아요, 바닥에. 그래서 체육관 바닥이 저거죠. 까만 거, 그죠? 까매진단 말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팔의 각도인데 보세요.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도 안 된대요, 팔이. 이렇게 다는 게 맞다는 얘기죠. 중력상. 그죠? 근데 중력을 거슬리는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. 플랭크나 플란치 하시는 체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근데 저희는 저거지 않습니까? 막 생활이 좋아지겠다고 하는 건강한 운동. 조금 하나 더 보시면. 그렇게 몸이 일자로 된다는 얘기. 그래서 턱을 들면 이렇게 들리죠.
그럼 오버리스는 배가 들리잖아. 턱을 딱 잠그시라는 얘기예요. 누가 발 때리는 것처럼 엉덩이 저렇게 들리셔도 안 된다는 얘기. 뾰족하게 저렇게 딱 일자로 무릎 대고 축소하실 분들. 그래서 모아서 이런 느낌이에요. 호흡도. 그 다음 이제 잘하시는 분들 그 다음 요거 보시죠. 손 저 핸드 릴리즈라고 하는데 손 떼었다가 하나씩 꼭 미셔도 돼. 손 떼었다가 똥꼬부터 짜고 쭉 밀고. 그래서 그 호흡은 이건 이제 저겁니다. 자 플랭크 저건데 저렇게 하셔도 돼요. 타바타 20초 동안. 이게 버티기만 있는 것도 힘이 든다 그랬죠. 그죠? 근데 그것도 팔 이렇게 떨구지 마시고 어디건 붙이세요. 팔을. 그죠? 이거 말고 이렇게 붙이시라고요. 그죠? 된 것 같죠? 여기까지고요. 자, 그 다음 이제 행스코클 역도 종목이거든요. 원래. 그래서 바벨 잡고들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는 보시죠. 이게 점프 동작이에요. 원래. 그렇게 앉는 건데. 그냥 보세요. 슈로카시라는 얘기예요. 그죠?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등을 쓰는 게 그죠? 당기는 동작인데 이것도 당기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턱걸이만 당기니까 얘도 일종의 당기는 동작이에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팔의 개입을 최소화하셔야 돼요. 아,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. 잠시만요. 제가 오른쪽 지금 포인트 앤 퍼포먼스에 써놓진 않았는데 그 뭐 팔 개입을 줄여서 이게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요. 점프 뛰면서 들려치는 거예요. 그럼 내가 그 밑으로 내려간다는 식이거든요. 그래서 호흡은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보세요.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.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슈러커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서서 시작하셔야 됩니다. 파 이렇게 다 일어선 다음에 내리셔야 돼요. 근데 잘못된 거 보세요. 이것도 잘못됐고 앉았다 일어나면서 손 내리는 거 됐죠? 자, 그래서 이건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. 첫 번째인데 오늘 좀 말을 바꿔드릴게요. 왜냐하면 이게 말하기에 따라서 이거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포인트가 틀리거든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부러뜨린다 생각하시면 돼요. 부러뜨린다고 잡고 그 다음 코어트 익스트리미티 보세요. 막 짜고 당기시는 거예요. 호흡. 잠시만요. 그래서 허벅 짜고 입 다물고 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오늘 그 보는 동은요 요렇게만 한 20초 동안 다섯 개 꼼꼼하게만 한다도 상당히 좋을 거예요. 혹은 아마 많은 동 종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지형짐으로 잘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. 그죠? 요렇게 하셔도 되고 하여간 부러뜨리는 거예요. 쭉 부러뜨리기. 난 요거 부러뜨릴 거예요. 그죠? 그 다음에 요 기둥 있죠? 저 기둥 잡고 깍지 끼고 이렇게 당기셔도 돼요. 하여간 팔 안 벌어지게 요렇게 스치게. 혹은 놀이터 하시면 이런 것도 있죠. 그죠? 하여간 자세한 고민을 좀 해보세요. 그러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놀이터 잘 돼 있는데도 없어요. 잘 찾아보시면 엉덩이 꽉 차고. 자, 여기까지 턱걸이고요. 자, 이제 스네치 하는 겁니다. 아까 클린이랑 똑같이 역도 동작이거든요. 그래서 왼쪽 문도 보시면 Less arm involvement에서 팔 덜 쓰시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.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죠? 또 시력을 하는 얘기, 등을 쓰라는 얘기, 뒤쪽에서 당기듯이, 그죠? 확 뒤쪽에서 당기듯이. 그다음 두 번째 우리 프론트 플레인이 뭐냐면요, 몸을 지금 저렇게 보시면 반을 딱 나눈 게 프론트 플레인이라래요. 근데 그때 저 지금 무게가 몸에서 최대한 가깝게 있도록 여기 말고요. 이게 지금 중력의 원리상 맞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중력을 이기는 게 레지스턴스 트레이닝, 저항 운동이에요. 역도도 그 일종이고. 그다음에 뭐냐, 오픈 숄더 있죠? 가슴을 여셔야 돼. 시선 앞에 보고. 그죠? 자, 그 다음 이 친구가 뭔 얘기 하나 보시죠. 첫 번째, 저렇게 돌면 안 된다는 얘기. 그죠? 저렇게 많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. 자, 그 다음에 메뚜기 동작입니다. 그래스하퍼라고요. 첫 번째, 컨택 뭐냐면, 대시라는 얘기죠. 무릎이 팔에 닿아야 돼요. 그죠? 그래서 그 옆에 measurable 쓰는 거 있죠? 그게 뭔 소리냐면, 뭐 기준이 있어야지, 뭐, 운동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냥 하다가 좀 힘들면 덜 되고, 그게 아니라. 그 다음엔 또 하나는 락아웃이에요. 그죠? 이걸 좀 팔을 삐구시라는 얘기죠. 그래서 기둥처럼 버티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. 이거 팔을 굽히는 게 아니라. 그 다음에 브레드 호흡은 보세요. 하나 하고 파. 이게 하나 하고 움직이기 전에 숨도 있다 물고 하나 했다가 발 내리고 파. 하나 했다가 발 내리고 파.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하셔도 돼요. 혹은 남자분들 뭐 혹은 체력 좋으신 여자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한 호흡에 다 가셔도 돼요. 까짓 거 20초인데 뭐 그죠? 여기까지 그래서 보고 종목 설명이었습니다.
자,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. 축소 변형도 이제 자세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묶어서 갈게요. 분석이랑. 자, analysis 분석부터 보시면 제가 이제 lactic, threshold 이렇게 써놨죠. 그래서 lactic acid라고 뭐냐면 이게 젖산이라고 그래요. 많이 들어보셨죠? 막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몸에 피로가 오죠. 그래서 젖산이 쌓인다고 하는데요. 그 이론 같은 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. 근데 그게 threshold가 뭐냐면 턱이에요. 문지방. 그래서 턱에 이제 그 한계 온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런 지금 타바타 운동의 키워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태미나 운동입니다. 하시면서 스태미나가 나아지는 거예요. 자꾸 이런 자기 노출을 이런 거에 환경에 하시면서 그게 오늘 운동의 목적이고요.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전략은 뭐냐면 나 말씀드리죠. 예쁘게 할 거야. 그렇게 하세요. 그럼 계속 할 수 있어요. 그죠? 그다음엔 힘드실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죠. 그 하실 때마다 개수는 나중에 세시고요. 뭐 어디다 뭐 살짝 자기 촬영해놓고 하셔도 되잖아, 그죠? 그래서 뭐 하냐면 첫 라운드 딱 해보시고 지금 제가 저 데드리프트 딱 했는데 한 8개 했다 그러면 난 계속 8 고만 기억하시는 거죠. 그 다음에 뭐죠? 저거. 그 다음에가 푸시업이었죠. 푸시업 딱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20개 했거든요. 그 다음 이제 아는 거죠, 그죠? 근데 운동이 하시다 보면 이게 느시는 거예요. 아, 난 20초에 몇 개 할 거야. 그만 꾸준히 할 거야. 그러다 보면 5라운드면 한 3라운드 항상 반지하면서 문제거든요. 그때 이제 이거 가야 되겠다 해서 힘들어지는 거죠. 처음부터 20개 빼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자 경험을 쌓으세요. 그 다음에 좀 복잡한데도 좀 고민을 해서 나가셔서 이게 해보시면 어그러지기도 하게 할 때고 계획대로 가실 때도 있을 거예요. 그죠? 그래야 자꾸 운동 경력이 느시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야 운동하는 삶이 되시고. 됐죠?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